혼자 있으래? 혼자 있을래? 혼자님 편한데. 혼자 있을래 왜 없어? 가끔씩 엄마 아빠 나갈 때도 있잖아. 지금 내 말 듣고 있니? 지금 한국말 잘 듣고 있어? 아무튼 계속 봅시다. 몇 번까지 했죠? 12번. 네. 12번에 12번에 make fun of입니다. 13번에 in. 그 다음에 of. 그 다음 with. 자, 틀리신 분 없죠? 네. 그 다음 16번에 pay attention to. doesn't belong to. 얘들아, doesn't다. doesn't입니다. doesn't belong to입니다. 그 다음 18번에 take part in. take part in이 뭐야? 뭔가 참가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take the place of. 무슨 뜻이야? take the place of. 대신 사람. 대신 사람. 저 무슨 다 써주고. 소유가 아니다니까. doesn't. 또? 넘겨볼까 하면? 금방금방 하네겠죠? 이거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자,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잠깐만. 오늘 이렇게 하면 내가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들어와. 응? 어, 틀리신 분 일단. 5번. 5번 잠깐 볼게. 5번 볼게. 아, 1번도 아까 영어로가 영어로 뭐라고 할까? In English. 그래서 can you send me an email?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In English, 영어로. 혹은 in Korean, 한국어로, 그죠? 자, 5번 보세요. Take part in 썼죠. 5번에. 6번도, 4번도 봐. Be notorious for. 이건 외워야 돼. 무조건 이건 외워. 무조건 외워야 되는 뜻인 거야. 그죠? 내가 그래서 지금 거의 2주째 이거 암기시키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좀 외웁시다. 네. 여기가 편하긴 해요. 그럼, 그럼 되게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 누가, 누구야, 씨. 누가 이거? 저요. 야, 꺼. 아, 연극. 뭐? 많이 싶었어. 아니, 그러니까 불 켜고 하자네. 아, 기준 이런 것도 이런 거 갈고 가는 거 아니야. 박수는 7만원짜리 들고 다니는데? 이게 7만원이요? 아, 제가 아니요, 다른 거. 저번 한 거 7만원을 들고. 니네 여기 뒤에 카드 꽂는 거 있죠? 네. 아, 편해? 그거 제가 지금 이렇게 뒤에 있거든요. 아, 그럼 잘 빠지려나? 생각보다 잘 안 빠져요. 이래도 안 빠져요. 생각해서 깜짝 바닥에 내리 꽂는 줄 알았는데. 아, 잘 안 빠지는구나. 어? 여기도 있다. 이렇게 이거 전자파 차단해놔서 괜찮은데. 그러면 이건 누구 카드야? 제 카드. 아, 이거 네 거야 이거? 네. 이거 네 카드야? 그럼 너는 이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응? 어? 무제한까지 아, 그니까 IC카드 100만 원까지 쓸 수 있어? 변동이 있잖아. 돈이 충전되면 아, 충전해야 돼 이거. 아, 저거 뭐냐 그 IC카드 뭐 어쩌고. 아, 아니 난 신용카드가 다 그거 카드가 없는데. 아, 체크카드? 네. 아, 신용카드 갖고 가야 되지 마. 그냥 한 번에 질러버리고 엄마한테 줘. 좀... 엄마 거 없나? 왜 좋지 않아? 신용카드는 뭐야? 떡볶이 얻어온 걸로 했더니. 떡볶이. 다시 봅니다. 또 몇 번이지? 6번인가? 네. 6번에 3번. 7번에 with, 8번에 of, 9번에 by air, 그 다음 capable of, 그 다음에 good at, 그 다음 afraid of, 마지막 5번. 자, 몇 번 틀렸습니까? 두 번이 얘들아. 얘들아, 따라하세요. 택시 타고 영어로 시작. Take a taxi. 아니, 택시로 영어로. 택시로. 너 택시로 와? 이렇게 하잖아. 바이 택시. 얘들아, 교통수단 그냥 무조건 바이야. 알았죠? 여기 보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바이 플러스 교통수단. 택시로 시작. 바이? 택시. 택시. 됐죠? 버스로. 바이 버스. 바이 버스. 더 쓰면 안 돼? 바이 버스. 그죠? 그러면 비행기로.
바이 에어. 바이 에어 맞습니다. 그럼 걸어서 바이워크 온 후시입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애들이 전부 다 바이워크 쓰다. 이게 뭐라고? 걸어서. 오케이? 좋으세요. 그래마는 숙제 없습니다. 좋죠? 숙제 없습니다. 숙제 없고 리스닝은? 리스닝도 없습니다. 됐죠? 복습 노트만 세 번 써보세요. 복습 노트만 세 번 써보세요. 외워봐. 알았죠?